자, 그러면 계속해 보지요. 요 사출 성형 조건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기 더 조금 보충 설명을 하지요. 그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그 두께 방향 수축률이 한 5%대가 되면 이게 치수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지요. 우리가 그 제품 두께를 2.5mm라 그러면 2.5 곱하기 0.05가 되겠지요. 그러면 0.125나 되지요. 사실은 두께 방향 수축률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중 사출 금형을 할 때, 1차 제품 면이 형합 면을 형성할 때는 그 실제로 형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두께 방향 수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주로 형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사실은 금형에서 조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제품이 형합이 잘안될 때는 그 제품 형합면을 한폭 1mm 수준에서 한 0.125mm 정도 더 이렇게 금형에 살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올 텐데, 압력 하중에 의한 이제 변형 문제에서 이 측벽 같은 경우에 그때도 이제 요 수축률이 두께 방향 수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측벽의 변형량의 기준을 정의할 때 이걸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추가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기로 하지요. 요 사출 성형 조건에서 지난번보다 이제 좀 추가된 경우가 이 피드 시스템에 대한 거죠. 이 피드 시스템은 요 뒤에 이제 별도로도 또그 피드 시스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더 집어넣기도 했는데, 이 피드 시스템은 사실은 사출 성형에서는 거의 모든 품질 또그 생산성 이런 거를 다 결정하는 게 사실은 피드 시스템이죠. 피드 시스템은 게이트 위치 수량 또각 게이트까지 압력 강화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사출 성형 조건을 아무리 조정을 한다 그래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잘 생산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퀀스 제어할 경우가 많은데, 이 시퀀스 제어를 할 때는 애초에 이제 동시 사출하는 경우하고 게이트 위치라든지 이런 게다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시퀀스 제어를 고려를 안 하고 이 피드 시스템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사출할 때 시퀀스 제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고, 요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피드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기로 하지요. 그래서 이제 사출 성형 조건의 기본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온도, 하중,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죠. 뭐 온도 제어는 뭐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요 하중 제어에서 시간당 유량이 여기도 나오고 시간 제어에서도 시간당 유량이 나왔는데, 사실은 유량 제어라는 거는 압력 제어하고 서로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하중 제어에 시간당 유량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죠. 요거는 좀 이따가 자세한 언급이 있을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제어에서 이제 속도 제어 시 최고 압력 설정하는 거, 그게 이제 얼마로 했느냐, 그거 하고, 보압에서 압력을 얼마까지 높여 놓느냐, 그 문제가 이제 하중 제어에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 제어에서는 사출 시간은
하중제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때 보통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같고, 이 보합 유지 시간하고 냉각 시간 등이 이제 시간 제어에서 오히려 비중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이 간단하게 온도 제어부터 들어가 보죠. 온도 제어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용융 수지의 온도하고 금형 온도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용융 수지 온도는 높을수록 점도가 이제 낮아지니까 유동성이 좋아지고 외관 품질도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유동성이 좋아지는 게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외관 품질에도 영향을 주는데, 외관 품질은 오히려 이 금형 온도가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용융 수지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낮아지고 품질도 이제 좋아지는데, 재료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지가 열에 대해서 취약할 경우에는 디그레이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 재료 공급 업체의 권장 온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등한시하는데, 사출을 할때그 물론 그 사출 작업자들이 경험이 많아서 잘 하는데, 여기 요 밑에 표를 보면 동일한 재질이죠? 동일한 재질에서 나일론 6인데, 지금 나일론 6에서 이렇게 재료의 최소 온도, 최대 온도를 표시하는데, 최대 온도만 보더라도 270도에서 300도까지 한 20도 정도 편차가 있죠? 최소 온도도 상당히 이제 크게 편차를 갖는데,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절대 최대 온도는 여기 340도까지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출을 할 때는 요 재료 공급 업체에 데이터 시트가 있죠. 그래서 요 데이터 시트를 꼭그 확인을 하고, 이렇게 권장 데이터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맞춰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경험으로 하고 뭐좀 올려보고 내려보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요. 그다음에 뭐 지금 요 편은 사실은 그 몰드 플로우의 이제 재료 데이터베이스 를 몰드플로우 API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뽑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는 엑셀 시트로 그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1차적으로 참고하고, 이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각 재료 업체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주지요. 데이터 시트를 다 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렇게 뭐 기계적인 그 물성치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여기 한번 자세하게 보지요. 뒤에 보면 이렇게 그 권장 그 프로파일에서 용융 수지 온도, 그 다음에 금형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금형 온도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으로 돼 있는데, 그 온도를 45도까지 낮춰도 되고, 그 다음에 105도까지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새는 뭐 구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하면 이런 데이터 시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그 활용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면 요 앞에 이제 디그레이드 얘기가 나왔는데 디그레이드는 물론 이 온도 자체도 중요한데 이 온도뿐만 아니고 용융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현업에서는 자꾸 여기에 이제 신경을 잘안 쓰는 것 같은데 사출기 스크류 직경이 일반적으로는 1회 사출 최적이 스크류 직경 D에 대해서 사출 스트로크가 1D에서 4D를 권장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출 스트로크가 만약에 1D 이하가 되면 용융 수지가 사출기 발열 내에서 굉장히 오랜 사이클 동안 체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심하면은 이제 사출할 때 타는 냄새도 굉장히 강하게 나고 제품도 다 타지요. 그래서 얘는 그 사출기 스크류 같은 경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사출기 이제 용량 따질 때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형체력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가소화 능력이죠. 그러니까 가소화 능력은 스크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여기서 사출 스트로크가 1D에서 4D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게 이제 잘안 되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 잘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 가소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4D 이상이면 그 발열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용융 수지가 이제 제대로 고르게 용융이 안 되는 문제도 좀 생기지요. 그래서 용융 수지 품질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건 이제 그 사출기에서 사출기 선정할 때 스크류 직경도 반드시 고려해야지 된다 하고 알아두기로 하지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이제 금형에서 문제인데 금형에서 하트 러너의 직경이 크면 사실은 압력 하중 제어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리하지요. 왜냐하면 이 피드 시스템에서 압력 강하가 작아지기 때문에 보압 설정할 때 굉장히 높은 압력을 안 줘도 보압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하트 러너 직경은 크면 클수록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하트 러너 직경이 너무 커져 버리면 한 사이클에서 하트 러너 최적이 전부 소진이 안 되면 하트 러너 안에서 가열된 수지가 여러 번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적어 놨는데 하트 러너 최적은 사출 최적의 약80% 이하로 제한하는 게 이게 이제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냉각 얘기니까 냉각 얘기는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다음 이제 금형 온도. 금형 온도는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유동성에도 영향을 주는데 금형 온도를 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 표면 품질이죠. 그러니까 금형 온도는 제품 표면 품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고하층 두께가 얇아지니까 두께가 얇아진 만큼 통로가 확보가 더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성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 효과는 그 용융 수지 온도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표면 품질에 대해서는 금형 온도가 더 효과가 그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냉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냉각회로 구성에 대해서 별도로 다뤘죠.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요거는 그 앞에 플라스틱 종류와 특성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도 고온에서 점탄성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긴데, 그래서 이렇게 고온 점탄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품의 정밀도가 이제 여기가 클로즈,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커머셜은 상업용 제품이란 얘기고, 커머디티는 생활용 부품이죠. 아, 요 위에 있네요.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정밀 제품일수록 이렇게 금형에서 냉각 시간을 더 오래 둬서 제품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냉각시키는 게 정밀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언급해 놨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구 정밀도가 높으면 사이클 타임도 길게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 이제 하중 제어는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하지요.